지난 10월 18일 부동산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아파트가 있습니다. 실시간 인기 아파트 1위에 오른 이유는 8억 원의 실거래가 때문입니다. 시세보다 반이나 떨어진 아파트 값에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시세보다 뚝 떨어진 아파트값, 이미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 최대 단지의 약 24억 원 아파트는 약 17억 8천만 원에, 또 다른 대장주 잠실 한 아파트는 약 22억 원에서 약 16억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집값 하락은 24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글라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로 산 아파트 새 집 브이로그를 한번 찍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순자산 집 치고는 되게 넓은 편이에요. 24평이고요. 닉네임 더글라스. 평범한 직장인이자 재테크 유튜버입니다. 그가 유례 없이 집값이 뛰던 2021년 광명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6억 4천만 원. 그중 60%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20, 30대 영끌족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자는 3.1%고 매달 원금 70만 원이랑 이제 이자 90만 원 해가지고 달달 이제 160만 원 정도 이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순두부찌개 8천 원에 양이 꽤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사면은 거의 뭐 한 일주일 가까이 예, 먹을 수 있다. 쌀통이 벌써 바닥을 보이네요. 한 달 수입 400여만 원. 생활비를 아껴 대출 이자를 갚고 있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8억 원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8월에는 5억 8천만 원의 거래가 이뤄진 일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을 예상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살 때보다는 한 10% 20% 정도 가격이 더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각오는 어느 정도 하고 매수를 했던 거거든요. 조금 불안하긴 하죠. 예,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생각했을 때는 조금 성급하게 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2022년 집값 상승을 전망했던 수많은 전문가와 일부 언론들. 그들의 예측은 모두 틀렸습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은 또 한번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50%에서 3%로 50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0.5%에 불과했던 기준금리가 2021년 8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지난 10월 3%에 이르렀습니다.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빌린 돈이 시장으로 쏟아졌습니다. 이 돈이 쏠린 곳은 다름 아닌 부동산. 수요가 몰리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2018년 본격적으로 아파트값이 올라간 이후 저금리 시대를 맞았고 2021년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는 32.7%까지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라는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가장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도광이라고 해서 노원, 강북, 성북구가 가장 많이 올랐었거든요. 거기에 서민주택가입니다. 작은 평수가 많이 올랐는데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가장 하락폭이 큰 곳은 노도강, 다시 말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지역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노원구. 2021년 6월 기준으로 단 1년 만에 3.3제곱미터 평균 매매가가 약 40%나 급등했던 곳입니다. 약 5천 세대 대단지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 호재로 투자자의 영끌조까지 몰린 덕분에 지난 2년 사이 아파트 값이 폭등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떨어진 걸까? 지금 22평 정도 최고 찍은 게 9억까지 찍었는데 지금은 6억 낮은 층이지만 6억 중간에 2년 전에 그 가격으로 지금 다운이 되고 있어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투기 수요, 즉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기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줄었고 이후 아파트값도 내림세가 시작됐습니다. 급등세를 보였던 이 지역의 아파트값은 오른 만큼 내리고 있습니다. 노도강 지역에서 나오는 일부 급매물의 경우 2년 전 집값 수준을 보입니다.
정작 집을 사려는 사람은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해 매매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거래 자체가 실종된 거래 절벽입니다. 거래 절벽은 서울시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56건, 1년 전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매매가 줄어든 와중에 눈에 띄는 거래가 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그중에 넓은 평수에 해당하는 전용 면적 180제곱미터의 경우는 40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에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66평이면 얼마 정도 해요? 21억에서 34억. 작년 일반 평균가는 약 32억 원. 거의 1년 내내 매매가 없다가 지난 4월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7억 원이나 하락한 2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급한 사정으로 급매물을 내놨던 것일까? 혹시 어디에서 혹시 거래했나? 어느 부동산에서. 예? 네? 개인 거래요? 그래서 부동산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거래는 안 되죠. 계약서도 작성하고 해야 될 텐데. 혼자 개인 거래라서 저희가.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 이른바 직거래였습니다. 전체 거래량은 줄었지만 직거래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제시한 시세보다 무려 7억 원 낮게 직거래한 아파트. 알고 보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매매였습니다. 세법의 이제 그 틈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급매물처럼 해가지고 가격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거래를 만드는 거죠. 24억 5천만 원에 해당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세금은 약 8억 7천만 원. 하지만 매매로 거래하면 양도차익이 5천만 원에 불과해 양도소득세 없이 8,500여만 원의 취득세만 냈을 걸로 추정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가장 최근 거래가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32억 7천만 원. 만약 2021년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시세 기준으로도 지금보다 약 1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아파트 하락 시기를 이용하면 부모는 세금을 대폭 줄이면서도 자녀에게 낮은 가격으로도 부동산 대물림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거주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요. 이 집 매매하실 때는 혹시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최대로 해서 했죠. 문제는 집값 상승 시기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영끌족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자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견디기 힘든 이들은 앞으로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못 견디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던져서라도 급매로 팔아서라도 현금화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바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고 이런 경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게 된다라면 금매, 그러니까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퇴근한 박 씨를 만난 곳은 그녀의 집. 나이 50에 생애 처음 청약을 넣고 당첨된 아파트였습니다. 분양가는 6억 3천만 원. 처음 가져본 집입니다. 그녀가 가진 전세금 3억 3천만 원에 가족과 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나머지 1억 9천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금리는 2.61%, 6개월마다 변동되는 금리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취득세 할부, 그리고 가족과 지인에게 빌린 원금까지 집 때문에 나가는 비용만 매달 263만 원. 그녀가 새벽부터 밤까지 건물 청소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 나오는 금리 인상 뉴스는 그녀를 더욱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올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금리가 연 8%를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계산 혹시 한번 해보셨어요? 8%일 경우는 얼마가 나가게 될 건지? 안 해보셨어요? 차마 계산조차 해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안정된 보금자리를 원했을 뿐입니다. 뭐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뭐도 갚아야 되고 그렇다고 신용불량도 될 수 없으니까 계속 끌려다니는 느낌인 거예요. 집에 내가. 대구는 도시 곳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구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수성구는 2021년 당시 집값이 24%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5월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는 이른바 학세권을 강조했습니다. 덕분에 후분양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받는 아파트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이들에게 믿고 살 만한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거기가 남자애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남자애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 거기 살면은 일단은 초중고까지는 이렇게 다 이사다니지 않고도 살 수 있으니까. 계약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평수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안 하면 이거 좋은 건데 왜 안 하냐. 그리고 윗집 아랫집도 뭐 했던데 계약했냐. 하고 갔다. 국토부 발표되는 그 계약률 보니까 15% 정도 됐었어요. 83채. 8월 달에 신고됐던 게 83채. 607가구 중에 83채. 8월 이후 분양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해당 아파트의 미분양 판촉을 진행 중인 분양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지금 그 분양률이 얼마나 됐어요? 분양 몇 개 안 됐어요? 100개 보았어요. 100개. 그만큼 안 됐어. 실상 그거보다 아무나 보다. 현재 분양 관련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물론 대다수 아파트의 미분양 가구 수가 비공개 상태였습니다. 건설사의 요청이 그 이유였습니다. 건설사가 지자체에 미분양 가구수의 비공개를 요청하면 소비자로서는 중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행사 측에 미분양 가구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이게 얼마나 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 저희 투자가 그걸 뭐 가르쳐줄 건 아니고 계약자분들이 계약이 많이 안 돼서 걱정인 거를 PD수첩에서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계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할 당시에 계약하러 오신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저희가 뭐 분양대행사가 직원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분한테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PD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딸이 경찰이세요? 대구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역시 미분양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당초에 후분양이지만 지금 현재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분양가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분들이 하락장에서 이 가격을 주고 사서 손실 보는 게 많은데 분양을 들어가지가 않죠.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한두 곳이 아닙니다.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역시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대형 브랜드 아파트. 1순위 청약 결과 무더기 미달이 나왔습니다. 견본주택을 방문하자 분양대행사는 투자를 강조합니다. 네, 지금 여기를 투자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대구에서도 돈 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비싼 데로 가지 마. 해가지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이 3억을 나더라도 돈을 내야지. 지난 9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만여 가구 넘게 발생했습니다. 1순위 청약에서 97%가 미분양이 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대구시에 유독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시가 예측한 주택 수요와 실제 공급한 아파트 가구 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예측한 주택 수요는 아파트를 포함해 연평균 약 1만 세대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수요보다 2배 이상의 아파트가 해마다 분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의 공급 폭탄과 미분양 사태는 오래전부터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 적법하게 맞춰서 각종 심의 통과될 수 있는 도면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은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2022년부터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를 비롯해서 계속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하지 마시라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사람 돈을 벌면은 자기 뭐 극심히 막 눈이 안 보이시는 모양이더라고요. 2020년 이후 대구 집값이 폭등하자 건설사들은 앞다투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9만 3천 세대의 신규 주택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입주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대로 아파트에 들어가야 하는 계약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미분양 사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만 7천여 가구에서 9월 말 기준 4만 2천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5배가 증가했습니다. 미분양 사태는 특히 고분양가가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폭등세에 반영을 해가지고 분양가가 책정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분위기에 맞물렸을 때 소비자들이 아 저거 사다가 내가 거품 폭탄에 떠안는 건가? 이러면 이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아무리 대출해주겠다 막 이렇게 하더라도 저게 거품 폭탄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순간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집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2022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예측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이 증가하는 원인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수요가. 그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수요가 많았다. 근데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집이 남아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또 하나의 또 주택 가격을 낮추는 또 원인이 되겠죠. 재고 주택이 많아지니까. PD수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함께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높다는 대답이 10명 중에서 8명이 넘습니다.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하락하길 바란다는 응답은 63.8%. 주택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승보다 하락을 원하는 답변이 높았습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아파트값, 본격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